오늘은 2020년 5월 30일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 운산리의 후사동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편으로 골짜기 사이에 후사동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 이름처럼 예전에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후사, 절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마을 입구에 이와 같이 석탑도 남아있어서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지명이나 또는 마을 이름에 사찰과 관련된 또는 역사와 관련된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는 그 마을의 역사를 지명이 간접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후사동 마을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층 석탑이 남아있는데요. 이 석탑이 사지에서 일제강점기에 반출되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반출되지 못하게 막아서 현재 이 위치에 세워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탑이 있는 뒤편으로 능선이 있고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석탑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후사동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자리에 석탑을 세워서 마을 사람들이 뭔가 신앙적인 그런 대상으로 삼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탑은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 전라북도에는 진안이 있는데요. 바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요. 이 진안에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진안고원이 있습니다. 이 진안고원이라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적당한 장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탑을 비롯해서 여러 기후 고려시대 석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마령의 보홍사에 가면 강정리 5층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동 석탑도 있고요. 마해산 탑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금당사가 있는데 이 금당사에 금당사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운산리에 이처럼 운산리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진안에 있는 석탑들은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현재 통일신라 시대에 관련된 사찰이나 또는 석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진안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사찰이 본격적으로 창건되기 시작했고 석탑들이 건립됐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안 지역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도 이 운산리 석탑이 비교적 건립 시기가 빠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치석수법이나 양식 또는 전체적인 결구 수법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우수한 석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석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진안 지역에 남아있는 현존하는 석탑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이 석탑은 뭐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지대석에 2층 기단 그리고 3층의 탑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이나 양식이 쉽게 봐도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해서 고려시대에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졌고요. 또 기단의 하층 기단에 이와 같이 안상을 새겼는데 안상의 한 가운데 꽃문양을 새겼습니다. 이러한 안상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안상 기법이죠. 특히 고려시대에 와서도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거나 아주 중요한 사찰의 석조물에 이와 같은 화려한 안상이 새겨졌습니다. 이 안상만으로 봐서도 이 석탑이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갑석이 있고요. 면석이 있는데 우주하고 탱주의 어떤 볼륨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 상대갑석이 있는데 이 상대갑석이 하부에 부연과 갑석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이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연의 높이가 상당히 낮죠. 뭐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수법입니다. 그리고 탑신석
옥개석의 비례가 잘 안 맞죠. 그리고 탑신석 앞면에 이와 같이 문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면에만 문비가 아주 약하게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모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 이 석탑이 고려시대의 어떤 간략화내지 생략되어가는 그런 경향 속에서 만들어진 석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서도 시기가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또는 고려 초기로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건립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석탑 양식을 고려 초기에 계승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다만 고려시대에 고려화된 또는 고려시대 장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가미된 그런 석탑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양식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많은 고려시대 석탑들이 있는데 그런 석탑들과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층 기단에 이와 같이 안상을 새겼는데 안상 한 가운데에 화문을 새겼다는 점, 그리고 부연이 상대갑석의 부연이 낮게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상대갑석 상면에 탑신 괴임이 있는데 괴임이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이랄지, 그리고 탑신석의 좌우 너비와 옥개석의 좌우 너비가 부조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탑신석에 비해서 옥개석이 다소 과장되게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와 같이 부조화된 모습, 그리고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탑신석의 높이가 급격하게 체감되고 옥개석은 조금씩 체감되었죠. 이러한 모습이랄지, 그리고 옥개석에 받침이 있고요. 하부에 낙수면이 있는데 이 낙수면은 수평으로 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때 수평으로 깎고 고려시대에 오면 살짝 짙게 올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라시대 시석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수면과 처마면이 만나는 이 부분을 처마 하부와 만나는 이 부분을 처마면이라고 하는데 이 처마면을 신라시대는 수직으로 깎는데요. 고려시대에 오면 외반된다고 하는데 살짝 벌어지게 깎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 석탑이었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각도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면 외반된 각도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도인데 여기는 지금 1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130도인데 처마면과 외반된 각도가 130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좌우로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낙수면이 만나는 이 합각구의 반전 기법이라서 살짝 짙게 올렸죠. 뭐 이러한 전체적인 기법이 바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탑신석에 비해서 옥개석의 좌우 넓이가 넓어서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이 옥개석을 살짝 짙게 올려서 경쾌하고 율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정적인 느낌과 함께 동적인 느낌을 동시에 탑신부가 특히 옥개석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옥개석에 상당히 장식적인 기교가 가미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인이 이 옥개석을 치석하는 데 상당히 정성을 들인 석탑이 바로 이 운산리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운산리에 후사동 마을에 이 석탑이 남아있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사찰이 창건되면서 이 석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고려시대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불교를 깊게 믿었고 신앙활동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석탑을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석탑이 바로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치석수법이나 양식 또는 결구수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안상이랄지 또는 문비를 새긴 거랄지 옥개석의 치석수법은 중앙이나 또는 고려시대의 어떤 유력한 사찰에 세워진 석탑들과 상당히 닮아있고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우수한 석공 또는
그곳에서 기술을 배운 석공에 의해서 이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석탑의 어떤 양식적인 측면이 고려시대 어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건립된 석탑이라는 점에서 이 석탑의 어떤 미술사적 의의가 굉장히 높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